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라성 같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필라델피아에 많이 계십니까? 그 중에서도 이 부족한 것을 뽑으셔서 이 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인터넷 복음방송 이 어려운 난관을 그래도 어떻게 뚫고 나가시려고 애쓰시는 김종환 목사님, 또 임종원 여러 목사님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단에 두 번째 섰습니다마는 뭐 매번 마찬가지입니다. 눈시울이 아주 뜨거워지는 것을 제 자신 스스로 느낍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실까, 얼마나 외로우실까, 얼마나 고독하실까.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사역이 아니지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성령의 증거와 성령의 도움을 한껏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령께서는 지금 이 좌중에 임재해 계신다. 시작. 성령께서는 지금 이 좌중에 임재해 계신다. 또 한번 따라하십시다. 시작. 성령께서는 이 좌중에 임재해 계신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일 때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임재해 계심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우리는 이 가르침에서 단 한 발짝도 곁으로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믿는 자의 본분이요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한번 다시 아멘 합시다. 아멘. 기왕 아멘 하신 거 우리 한번 예외적으로 한번 해보실 게 있어요. 다 같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아이고, 예, 오늘 부흥회가 따로 없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령 강림절, 아마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셨으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유대력에 보면은요, 유대력, 그러니까 달력이나 마찬가지죠. 이 유대력에 보면은 지지난주부터입니다. 지지난주부터 7월 중순까지 약 달포여에 걸쳐서 구약에서 우리가 많이 보던 용어인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어집니다. 지지난주일부터 시작되어졌는데요. 오순절 열기, 아, 참 오순절의 이 열기, 열풍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순절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순절 하게 되면은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성령 강림 사건이다. 성령 강림 사건이 터진 날이 바로 오순절 때였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교회에는요, 교회가 지키고 있는 4대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고요, 부활절이 있고요,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이 필라델피아에서, 물론 뉴욕에서 산 것까지 합하면은 40년 반 정도를 이 땅에서 살아왔는데요. 특히 필라델피아에서도 40년이 넘도록 살고 있는데요. 아주
계속 이상한 것을 제가 발견해 왔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친히 인도하시고요, 여러분들 잡아주시고 여러분들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다면 절대로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오늘날 진리 진리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단에서 진리 진리 진리, 구역 예배에서도 진리 진리 진리, 삼지사박에서 예수 이름만 나오면 진리 진리 진리. 좋은 현상입니다. 아무리 이 진리라는 소리를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하지 않는 한 아무리 입으로 진리를 외쳐야 된다 할지라도 그대로 이것은 백구했던 하늘했던 백구라고 하는 거예요. 거품이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우리들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그분은 진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성령께서 나타내 주셔야만 예수의 진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기에 임해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오늘 꼭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성령 강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믿음을 받고 이 믿음을 향유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은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은요, 뭐니 뭐니 해도 다른 건 생각할 거 없어요. 초대교회 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덕분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았던들 그분이 늘이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에 관하여 완전히 문외한 이셨다면 절대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수될 수 없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 명령에 복종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강하게 주장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성령을 조차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무엇이 어찌 됐든지 간에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조차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할지라도 성령을 조차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믿는 자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맨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방치해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고 예수를 사모하는 자,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의 하나요, 또 성령을 받는 자의 하나요. 성령 받으라 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인데요 성령의 감동 감화와 성령을 받는 성령 체험의 역사는 경격히 다른 체험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하나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씻어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요, 내가 너희들의 욕망을 내가 채워줄 것이요, 내가 너희들의 바라는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리라. 이것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 성령을 조차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기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